철학 공부라는 게 인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 철학을 배운 적이 없고요. 왜 현대에 와가지고는요. 더더구나 이런 철학 공부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냥 철학에 대한 지식만 엄청 논술 대비해가지고 머리만 막 굵게 하잖아요. 그런 건 철학이 아니거든요. 지식이죠, 지식.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인가요? 그 책이 되게 좋은 게 쓰신 분이 관점이 좋은 거죠. 철학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이다. 삶의 기술이란 건 선택의 기술이다. 내 인생에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철학이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냥 삶을 살았다. 그런데 중세에 철학이 신학의 신현으로 타다 보니 철학의 본색을 잃게 되고 공무원처럼 그냥 신학적 이론을, 그러니까 어느 종교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도구화 돼버린 거죠, 철학이. 그랬다가 근대로 오니까 예, 좀 부흥하려다가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철학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망했다. 그래서 고대에서 배우자 이런 게그 책의 취지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저희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사실 선택의 기술이죠. 철학은 뭘 선택할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명상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도구지. 명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선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더 가치 있는 선택. 근데 이건 철학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의미 부여가. 즉, 스토리가 너무 저급한 스토리인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이걸 고급지게 해주는 게 철학적 지식인데, 그냥 지식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실제로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인들이고, 그 철인들이 보여준 이야기. 오히려 행적이나 이런 거, 언행록을 봐야 더 재밌겠죠. 그냥 논리만 전개되는 거 말고. 살면서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대한 모범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들이고, 소크라테스 하나만 서양 철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분이 삶을 통해 보여준 거를 후대 철학자들이 보고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멋지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철학의 핵심입니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해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이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거 배울 게 있는 거죠. 찾아왔을 때 이미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평소에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평소는 어떻게 마음 관리하시나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더라도 이성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감성을 어떻게 다스려서 삶을 그렇게 선택해 가면서 꾸려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수되는 장이 아카데미아건 이렇게 옛날 철학 학당들이죠. 그래서 서양에도 학당들이 곳곳에 학당들이 서요. 불교식 학당이죠. 도량이라는 게. 불법 승이 만나면. 그러니까 불이라는 존재는요. 법을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딱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나를 알려면요. 간단해요. 참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드립다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참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참나에 대한 책을 사서 막 외워요. 논리적으로. 다 부질없죠. 참나 잠깐 돼보는 것만 못하겠죠.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참나가 돼봐야 알아요. 아, 참나는 진짜로 상락가정하네? 이거 그냥 알죠. 돼보면. 안 돼보면요. 참나는 영원한 것 해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참나는 영원한 것. 이제 많이 외우면 안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뭔말 하면 이제 반박합니다. 그건 참나가 아니지. 영원하지 않잖아. 이제 논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논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무섭죠. 진짜 만난 사람도 그러면 이제 논리를 자기 논리랑 안 맞으면 부정하게 돼요. 어, 나 참나 만났는데도 막 에고가 생생하대? 내가 아는 참나랑 다른 거야. 참나를 만났다면 에고가 죽어야지. 뭔 소리야? 니도 해봐. 그 사람 할 말이 그거죠. 안 해봐서 그렇지 하겠죠. 근데 논리만 갖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기죠. 글로 배웠기 때문에. 아닌데,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 근데 현상계 논리라는 거는 평면적인 거예요, 논리는. 입체적인 게 등장하면요, 논리가 깨집니다. 왜냐면 2차원 세계에 사는 애들한테 3차원 세계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2차원적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말의 그 논리적인 전개라는 거는 그 체험 배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2차원적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입체적인 상태에서는 높고 낮고가 있는데 평면화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경중 판단이 엉망이 돼요. 높은 거랑 낮은 거랑 구분을 못 하게 됩니다. 논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입체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입체적이지 못한 논리의 세계만으로 이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때부터 글로 배워서 막 글로 떠드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한 거죠. 모든 사대 성인들이 말로 글로 배운 보살도랑 싸우는데 제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예 그 악인의 길을 걷는 애들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논쟁거리가 없거든요. 넌 악이야. 이건 끝이에요. 근데 사이비들이 있어요. 유사품들. 유사품들하고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인류가 제일 구별하기 힘든 게 유사품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짝퉁은 뭐 누가 봐도 짝퉁이니까 시비를 붙을 게 없다고요. 그냥 누가 봐도 아니까. 근데 진품인 척하는 짝퉁은 이제 이게 왜 짝퉁인지 막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짝퉁이에요? 그러면 딱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하고 막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증거를 대면서 아니라고 주장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보면 웃긴 거죠. 왜 악인들 공격하는데 그렇게 공안 들이고 왜 위선자도 선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위선자도 그래도 나름 선이라도 가장이라도 하잖아요. 그 관점이 아닌 거죠. 정품 파는 사람들 입장. 아예 짝퉁은 괜찮은 뭐 티나게 뭐 퓨마가 아니라 막 당나귀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티나잖아요. 근데 진짜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분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요청이 또 있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없는데 하지 않아요, 보살은.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중요한 곳에 공을 들이죠. 이걸 해야 여러 인류한테 도움 될것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악은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정력 어디다 쓰냐? 위선자 감별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한쪽은 글로 배웠고, 한쪽은 참나를 알려면 참나가 돼야 되듯이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돼야 돼요. 그 진리가 된다는 건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의 기본값이 진리가 되게 해야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진리가 작동하는 게다 보이죠. 내가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면서 결국은 진리와 하나 돼서 진리를 그냥 아는 정도로 안 되니까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에고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해 가면서 진리 탐구하면서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이렇게 개정해. 이런 게 모든 철학이나 종교마다 다 있죠. 요걸 종합해서 겨우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해보는 거죠. 즉,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그게 진리였던 거죠. 내 방식이. 근데 모든 중생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기본값대로 보통 탐진치 기본값인데 진리의 기본값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자기가 그런 분들은 다 수련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수련, 자기만의 수련과 진리 탐구와 그거의 구현, 거기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죠. 구현이라는 거는 진리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생생한 진리를 들을 수 있죠. 왜? 그렇게 사니까. 제가 모순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제가 모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순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압력을 느끼니까 제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제 살아보니까 죽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겨우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제 삶의 방식이 진리에 부합한 만큼 그걸 들으시겠다는 분이 또 많겠죠. 진리를 알려면 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면 되니까. 내가 볼때 제일 자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불법승이 모인다니까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은, 그게 너무 부러운 사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법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학당이에요. 올바른 의미 학당. 그리고 우리는, 인류는 영원한 학생이고요. 배우는 생명들.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배우는 생명들.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생명들. 그래서 영원히 이런 진리 탐구는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윤회한다면 영원히 공부해야 돼요, 결국.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겠죠. 왜? 계속 살면 선택의 연속이라 또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돼요. 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건 또 배워야 돼요. 그 시대의 과거 걸 배워서 그 시대의 미래 거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공부의 길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왕이면 고급진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이해 못 해버리면요. 내 삶의 방식만 옳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문명에서는 힘들겠죠. 철학이 발 딛고 거기서 진리를 펴기 힘들겠죠. 너나 나나, 소크라테스나 나나 다 똑같이 자기 삶의 방식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지 뭐 있어? 이제 이런 문화로 갈수록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온 거죠. 왜? 철학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철학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책부터 보셔야 돼요. 몇천 년전 사람한테서 배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몇천 년 전의 지혜를 배우는. 몇천 년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한테 왜 배워요? 그 말도 맞죠. 단순히 예전에 살았다는 이유로 내가 왜 배워요? 몇천 년 전에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제일 잘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고전, 경전들. 각 종교의 경전들이나 고전들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장 잘 사는 법, 가장 선택 잘하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법이. 그럼 그 법을 배우고 싶어서 고전을 읽는 순간, 그분이 부처가 되고, 그분한테 배우는, 그분이 삶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이 법이 되고, 그걸 내가 내 삶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게, 이제 내가 승이 되죠. 학생이 되죠. 스승과 학생과 주고받는 진리가, 요 삼자가 갖춰지면 어디든 도량이 펼쳐집니다. 감옥에서도 이게 펼쳐져요. 감옥에 잡혀갔다가 더 고수를 만나요. 어쩌다 잡혔대? 그래서 이렇게 하다 잡혔어. 그럼 잡히지. 그래서. 그럼 법이 있나요? 나는 삶의 방식이 달라. 나의 기술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왜 배우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 다르다고 나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름을. 안 배우죠. 글로 배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못 배웁니다. 그 사람은 그걸 해내니까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경지까지 갑니까? 이렇게 해봐. 그럼 감방에서 도량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술을 배우는 곳인데. 어디든 펼쳐져요. 어디든 주고받고 배우는 게 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성에 맞게 산다는 게 되게 학생의 삶이거든요. 끝없이 진리를 배우는데 희열을 느끼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배울 때 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장해 가니까. 그리고 내 삶의 그 방식이, 내 법궤의 스토리가 바뀌어요. 고급지게. 그러면 엄청 만족스럽거든요. 뿌듯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전제돼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날 낳아줬으니 키워야지는 그냥 사람 새끼가 할 말이 아니죠. 일단, 애초에. 근데 이걸 다 아는데, 그게 안 통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건 기본 아닌가요? 야, 저게 말이 되냐 했더니 옆에 놈도, 그건 당연하죠. 이러면 당황하겠죠. 그냥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서로 다른 법에 살고 있고, 그 법들 수준이 점점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여기서 이걸 상향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 인류적인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인류를 끌어올려 하는 차원이지,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못 가르쳐 줬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도 못 배웠어요. 어디까지 못 배웠는지 알 길이 없는 이야기. 아는 사람이 오히려 희박한 거죠.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죠. 즉, 검증된 사람. 뭐, 시간 속에 검증됐건 간에, 뭐, 근래, 뭐, 살다간 분이더라도, 아무튼, 자명함이 막 흐르는 분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게요. 동물도 태어나서요, 또 배워야 돼요. 타고난, 인간보다 훨씬 타고난 게 많은 동물도 세팅된 게 많은데, 배워야 자기 실력 발휘합니다. 부모한테 또 배워야.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는. 한 서른까진 배워야 돼요, 최소한. 스무 살도 아직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서른은 가야 좌뇌, 우뇌가 이게 활발하게 제가 교류한다고 들었어요. 배운 게 이해가 되고 하는 게 서른은 돼야 된다고요. 근데 한 요즘은 인터넷 덕에 한 초딩만 돼도 다안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집에서 얘기한 부모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유튜브 열심히 본건 자기거든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우스워집니다. 역시 부모한테 물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모한테 배울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서버려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어떡하냐 이거. 난 배울 게 없는. 누굴 찾아가요? 뭐 결국 여기 유튜브판의 고수는 유튜버죠. 유튜버 말을 듣게 됩니다. 스승이에요. 구르고.
막그 이상하지도 않은 유튜버들도 다 스승이에요. 자기한테. 그 스승격이 돼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유튜버요. 그러면 단순히 직업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내가 여기에 부처님이 들어서고 4대 성인이 들어서고 해야 원래 인류가 고급져지는데. 철학 공부를 지식으로, 논술 대비용으로만 하고 있다. 철학자란 모름지기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디오게네스가 철학이 무소유면요, 진짜로 무소유로 살아요. 말로만 하는 애들은 그때 이제 소피스트라고 따로 공격받았죠. 근데 진정한 철학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행으로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보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 법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따라다니는 거죠. 같이 놀면 배워요. 그 사람의 또뭐 약점이 있고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지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배울 요소가 있다. 그 중생성 속에서도 배울 게 있는 사람들. 거기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 보면요. 그 당시 그리스 학파나 이런 분위기 보면 엄청 자유롭게 재밌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인가는 뭐, 진짜 거기는 예수님처럼 죄인, 뭐, 길거리 여자 다 와서 누려요. 공동체에서 놀아요. 그냥 진리의 향연들이에요. 옛날에 다. 어디 학당이건. 왜냐하면 진리들이 이제 딱 자기들 주장하는 거에서만 철저한 거예요. 요것만 지켜달라. 이렇게 살자,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본다. 그럼 거기는요, 인간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야.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인데 어떤 쾌락주의냐면 정신적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평정심만 유지하면 평정심 유지한 사람이 최고다는 거예요. 귀족보다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평정심 유지하는 법만 가르쳐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 합니다. 거기 뭔 얘기냐면 헤라클레이토스는요, 손님 들어오면 원래 불의 신, 여신인데 불의 신 모시는 신전 앞에서 집에 있는 좀 성스러운 곳에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게 예래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요즘 사람 이상이죠. 손님들 오면 부엌 화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얘기했대요. 제자들 찾아오면 야 부엌 화로나 거기나 다 불이지 뭐 이런 거. 불을 로고스로 보신 분이거든요. 로고스 앞에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자유인 거예요. 아카데미 학파도요 자유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양심 성찰만 해요. 자명한 것, 다 각자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케바케고, 보편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내면에는 양심이 있어서, 선한 그 능력이 있어서, 선한 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철학적 이론들을 지식으로 파는 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누군가가 철학적 논쟁을 하면, 논리를 펴면 그걸 막다 깨버려요. 소크라테스처럼. 아카데미아가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라 다 깨버리고 결론을 뭘 따르냐면 너 내면에 있는 자명함을 따르라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든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론에 얽매이질 않으니까. 소크라테스의 후예답게. 이게 아카데미아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플라톤도 죽고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요. 그런 식으로 아카데미아가 작동합니다. 학당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칸트도 순수이성 비판. 이론을, 형이상학적 이론은 뭔가 모순에 빠지게 돼 있다. 실천이성 비판. 그런데 선악에 대해서는 알수 있게 돼 있다. 인간이면 알수 있다. 똑같아요. 형이상학적 이론들 전개하지 말라. 소크라테스 입장이 칸트랑 비슷해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하지 마라. 당장에 네가 하는 행위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그걸 연구해라. 이게 서양 철학의 뿌리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 자기가 딱 주장을 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철학자가 못 돼요. 존경받는. 에픽테토스, 뭐, 다 그분도 학당 열어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철학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주인이 팔 꺾는데 막, 아, 그렇다던 꺾입니다. 꺾입니다. 딱 진짜 꺾으니까 꺾였잖아요. 막 이러면. 어이씨, 범상한 물건이 아니니까.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너 뜻을 펴라 했더니 철학자가 된 거야.
항상 에픽테투스는 통제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 수용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다 인욕바람일입니다. 반야바람일, 인욕바람일. 자, 통제할 수 있나 없나? 통제할 수 없다. 수용. 이거 수용 못하면 철학자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낯빛 바뀌면 철학자 아니다. 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 철학자 아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문제로 가요. 세긴 한데 말이. 근데 그걸 훈련한다니까요. 계속 평소에도. 그 방향으로 자기의 심신이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이론에. 이게 철학자의 자부심입니다. 지금 그런 철학자 어디 있어요? 지식으로 배웠지. 너뭐 전공했어? 칸트. 그냥 칸트 책을 읽은 거죠. 칸트는 이렇게 살았대요. 이런 거죠. 누구는 이렇게 살았대요. 과학자보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대학에서 철학과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꽤 사라졌죠. 왜냐면, 아니, 과학 지식은 삶에 쓸모라도 있는데, 이건 어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칸트가 뭔 생각인지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사실, 딱 껴놓고. 먹고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근데 만약에 지금 누가 칸트의 철학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힘을 가질 거예요. 그게. 결국 철학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때 힘을 갖습니다. 철학적 보편 법칙은, 물리적 보편 법칙은 자연계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자연계가 살고 있으니까. 철학적 보편 법칙 힘이 없는 건 누군가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말로만 하지,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철학적 보편 법칙의 이니에지의 기본값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진리성이 생깁니다. 배울 가치가 생겨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철학적 진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기본 발상도 안돼 있는데 성공만 시험만 잘 봐라, 성공만 해라, 돈만 잘 벌어라, 일단 의사는 되라. 뭐 여러 가지로 내모는 사회에서 얘들 상태 왜 이래? 이러면 웃긴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양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만 중시하고 철학을 등한히한 결과물입니다. 지금도 철학 가치 못 느낄걸. 철학이 없어서 사실 삶이 철학이 없다 보니까 고급진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생으로 이 생을 처음 한 20년 살아본 사람이 모든 자기 삶을 판단하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철학을 공부했다는 건또 뭐가 든든한 백이 되냐면 3000년의 지혜로 판단해요. 3000년 인류의 정보를 알짬을 취해가지고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데 철학 공부를 삶으로 못했다는 얘기는 삶으로 체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진짜 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유튜버들 말 들으면서. 20년, 30, 한 10년 더산 애들 말 듣고, 막몇년더산 애들 말 들으면서, 그것도 전혀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애들. 이번에 구제역이니 뭐니, 막다 쓰레기같이 살고 있었죠? 정의로운 척 하는데, 내면에 완전 쓰레기들. 이런 애들 말을 들으면서 삶의 길을 잡아가고 있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철학 유튜버가, 학당 유튜브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거의 등대 아닙니까? 태풍 한가운데 있는 등대 아닙니까? 제가 뭐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죠. 모든 문제를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하기 성찰을 해야 돼요. 칼로리 계산하듯이 잘 먹으려고는 미치게 계산하는데 양심 성찰은 생각해보세요. 칼로리 계산할 때 여러분 음식마다 다 외워요. 전문가들입니다. 당지수 다 알아요. 이거 얼마야? 탁탁탁 계산이. 머리가 슈퍼컴퓨터가 돼서 탁탁탁. 딸랑 다 6개 깨어 있는가? 이렇게 쉬운데 이거 계산 안 합니다. 어려워요. 당지수 계산, 칼로리 계산. 오늘 몇 칼로리 먹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는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영혼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양심 성찰에서 양심 노트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인문학 최소 3000년의 지혜를 응축해서 뽑아내니까 요 6개만 체크하면 어느 성인 제자로 들어가도 훌륭한 제자 되게 딱 인간 중에
참잘 살았다 하게 최고의 삶의 기술을 터득한 자들이나 구현하는 기술이고 지식이다 하는 걸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칼로리, 뭐 당지수 이거는요. 전문가가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따라 합니다. 이런 것도 따져요. 이거 누가 했대? 막 항상. 근데 이게 훨씬 자명하고 더 몇천 년 검증된 건데. 고 얘기 드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인의지. 막 줄이면 네 개. 인의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남의 입장 대봤는가? 남한테 부당한 짓 했는가? 무례하진 않았는가? 너의 판단은 자명한가? 요네 가지 질문은 하고 남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린 다 이렇게는 못 해요. 왜냐면 우리가 칼로리 계산, 당지수 계산했다고 해도 사실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먹게 되는 게 있듯이 결국 저지르는 일은 있습니다만 이네 가지 계산을 계속 해가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조율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한번 내가 아, 난전 망했어요, 인생. 왜 어제 라면 먹었어요? 아니, 라면 먹었으면 운동을 하면 운동해서 빼면 될거 아니에요. 칼로리를 소모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정해 가는 거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거지. 한 번의 선택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잖아요. 좌절할 필요가 없죠. 내가 혹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수정해 가는 거죠. 이제 수정이라도 해 가려면 또 결국 인의지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아야 그쪽으로 수정을 해 가죠. 인의지 또 지키다 보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듯 마음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 써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칼로리 계산의 최고 끝판왕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써서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써서 좋으시면 남한테 안 권할 거예요? 분명히 권합니다. 저보다 더 권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보살 자질이 높아요. 저는 쪽팔려서도 참는 거 많거든요. 더 추해지지 말자. 여기서 이것까지 권했다가는 너무 상대방도 힘들 수 있고 나도 참 명예를 잃을 수 있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수. 근데 막 체면 불구하고 권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잘 되라고. 그쵸? 내가 해봐서 좋았으니까. 왜 그러냐? 한국인들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이걸 이제 정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하는 그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살 자질이요. 넘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만큼 알고 해보셨다면요. 저보다 더막 지금 막 설치고 다니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 개성에 맞게 하는 게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면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거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내성적이라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대로 걸렸으면, 막, 로마까지 갔다. 이거 알았어요. 그쵸? 로마까지 쓸었다. 누군 또배 타고 막, 인디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개성들이 너무나 다르고, 받은 각본 사명이 달라서, 이 같은 진리를 가지고 누리는 거는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누릴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이 화엄세계처럼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최악이죠. 나만의 개성과 인류 공통의 본성, 요두 가지를 통합하는 법을 철학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10년, 20년 산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도 아직 뇌가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요때 굳어버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일을 보고 있을 순 없죠. 철학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 공부하라면 어렵게 생각하니까 독서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5분 독서라도 하시오. 5분이라도 독서라면, 이게 독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법계에 자극 주려면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독서밖에 없어요. 남의 말 들을. 유튜브랑 독서인데, 아까 제가 유튜브보다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너무 무비판적으로 영상을 듣게 돼요. 독서는 내가 생각해 가면서, 내가 읽어줘야 되고, 내가 상상해 가면서 봐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돼요, 독서는. 오디오북은 또 다르겠죠. 아무튼 뭐그 독서에 그래도 준하겠죠, 오디오북이. 그 독서가 그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정성껏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독서밖에 더 있어요? 현실에서 남 만나서 그렇게 들으세요. 막 지금 여기나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할 때 이렇게까지 들을 일이 없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말하시면 이럴 순 있죠. 이건 이제 다른 의미죠.
주로 뭐 이런 거 적겠죠. 홍익 돈가스, 뭐 별표 막 이렇게. 사장님 이거 좋아하시는 듯막 이렇게 애워둘 것, 나중에 먼저 제안해 볼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용도지 독서란 건요. 내가 진짜 남의 얘기를요 역지사지 해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뭔 소리를 한 거야. 들으면서 내 사고관하고 충돌이 나요. 고정관념하고 다른 사람 말을요 다른 사람 말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럼 내 고정관념하고 충돌이 나서 삼박자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모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자기를 소외시켜라 이런 적이 있었죠. 성장하려면. 그게 모순 상태죠. 내 주장은 이건데 내 주장을 무너뜨리는 주장하고 나한테 공존하래요. 친하게 지내래요. 절대 안 보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래요. 그럼 친하게 지내다 보면요. 새로운 안목이 열려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각자 자기 잘난 맛은 장난 아니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보다 다 머리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못 쓰고 있어요. 마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를 모순에 던져서 자꾸 더 자명한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관리 훈련, 이렇게 올바른 자명한 사고를 하는 훈련, 뭐가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양심적 성찰을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요, 왜냐면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면 철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철학자들이 속출하고요. 그러니까 꼭 철학자라고 안 불러도 뭐가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요. 생각이 깊은 분들이 등장해요. 인생에 대해서 남의 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사고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생각 깊은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원천이 다 TV 아니면 유튜브 이거예요. 누가 뭘 했대 이거예요. 내 생각이 같아. 끝. 김호준이 뭘 했대. 맞는 것 같아. 끝. 자기 생각이 약하니까 선동도 쉽게 당하는 거예요. 감성파리에 쉽게 넘어가는 건요, 철학이 약해서 그래요. 조금만 자기식으로 생각해 봤으면 쉽게 남을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정치 막 좌우,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진짜 주인공이 되신 분은, 삶의 주인공이 되신 분은 나를 설득해 봐라고 해야 돼요. 니네 내표 받고 싶으면 날 설득해 봐. 감성만 자극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도 나를 움직이게 해봐. 이게 기본 주권자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이미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빨리빨리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누구 개새끼 그럼 맞다. 너 깨어있구나. 나잘 살았구나. 막 서로 막그 꼴찌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오답 맞춰보고 서로 자신감까지 갖는 게 문제예요. 자신감과 이제 그 자명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요. 역시 내가 옳았구나. 안 물어봅니다. 너 반에서 몇등 해? 라고. 서로 안 물어보고 맞춰보면요. 신나죠. 근데 이건 반의 몇 등은 사실 등수가 뭐 중요하지만 객관성 입증이라고 되지만 이건 객관성 입증이 안 되는 영역이라 이제 누가 1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명한지 아닌지. 왜냐면 등수라도 있으면 빨리 막 얘랑 시험 봤는데 옆에 애가 마지막 답은 4번이지 딱 그럼 나도 4번으로 했는데 우와 나 맞았구나 했는데 몇등 하세요 반에서 막내 앞이야 그러면 안 믿겠죠 스스로도 에이씨 조졌네 그래서 전교 1등이랑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반 1등이랑 지금 답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틀릴 확률이 있는데 얘랑 맞으면 한층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해 가는 게이 철학적 작업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이나 인간 할수 있는데 이 길만 자명한 길이야라고 말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이 길로 오셔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스승이 철학적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울 수 없는 영역이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옛날에 또 부모들한테 배우기 힘든 게 철학이에요. 스승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다못 가르쳐 준다고 해서 막 한수로 할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우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부모가 먼저, 아, 이 사람 참 그래도 인생관이, 배울 만한 인생관이다 한 사람한테 스승한테 붙여줘야죠. 자녀를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해. 원래 예전에도 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식 안 가르쳤어요.
친구 중에 제일 도가 높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배우라고 했죠. 그 사람 삶의 방식을 배워오라고 한 거예요. 대충 윤곽이 나오시죠.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 정도 문명 발전시키는데 그런 분들의 공덕이 없었으면 과학이라는 게 꽃피울 수가 없어요. 철학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꽃피운 겁니다. 끝없이 합리적 사고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철학자들이 인류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물을 연구하면서 과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서 소크라테스 사고법 배웠다고 되게 자부하더라니까요. 하버드생들이. 난 소크라테스 사고법을 배웠어요. 서양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물질문명의 극치에서 우리는 이 문명이 어디서 왔냐고 했을 때 서양 철학의 뿌리인 소크라테스에다 갖다 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자명함을 배워왔습니다. 이겁니다. 합리적 사고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그 대신 이제 그분들이 잘못 보는 게 하지만 동양은 미개해가지고 아직도 원시적 사고라고 비합리적 미신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이런 또 선입관들 쩌는 분들 많습니다. 서양 철학만 철학이라고 보는 분들은 그것도 또 다른 편견이에요. 그래서 그 편견마저 박살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다면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공자 만나서 건방 떨었을까요? 소크라테스도 공자 만나면 수첩 꺼냈을걸요? 오, 오. 좀 하는데, 막 서로. 그러니까 누구와 위다가 아니라 공자도, 오, 서양에서 이런 물건이 있었네 하겠죠. 이런 게 아름다운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서로 진짜 진심이고 더 크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힘을 발하는 겁니다. 진짜 할놈이라서 그래요. 진짜 말한 대로 할놈이라는 포스가 느껴지니까 말만 듣고도 믿어주는 겁니다. 포스가 안 느껴지면요. 말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제 뭐 유튜브 하나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감동 깊게 봤나 보다 유튜브 하나. 와 들어봐 들어봐 하면서 얘기하면 막나 어제 막 엄청난 거 알았어. 지구가 평평하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감동스럽고 재밌을 수 있죠. 근데 힘이 없죠. 힘이 있으려면요. 내가 끝없이 검증한 거 해야 돼요. 끝없이 검증해 본그 내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남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알맞은 얘기들 아닌가요? 어른들 따라가지 마라. 스스로 검증해라. 부모들한테 배울 생각하지 마라. 부모도 못 배웠다. 인류 3000년 지혜에서 캐라.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으면 고전을 더잘 읽어낼 거 아니냐. 그럼 더잘 읽어내면 더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소화해봐라. 소크라테스한테서 지혜 몇 개만 얻어도, 플라톤, 예수님, 부처님한테서 삶의 지혜 몇 개만 얻어도요, 엄청나게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의 삶과는. 법계가 완전히 자기 세계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제가 이거라도 권해드려요. 진짜 다른 거, 막 요즘 친구들이 전 경전도 싫고 철학도 싫고 다 싫어요. 뭐 자기계발서는 그래도 볼 용이 있어요. 그러면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거. 그거라도 하나 밑줄 쳐가면서 보라고 해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간관계 하는 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못 합니다. 자기 키우느라고 고생한 부모한테 낳아줬으면 키울 자신 없으면 낳지 말았어야죠.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이런 말 감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카네기라는 분이 있죠. 인간관계론. 그거라도 거기 보면 역지사지 하라고 끝없이 나와요. 그것마저도 상식이 안 되니 이 사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자유성, 막 다양성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 막 말도 아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 있다는 걸못 느끼게 된 거예요. 원래 타고난 양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양심이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증인 거예요. 그분들은 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비방하고 싶지도 않은 게 환자 상태예요.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요한 상태입니다. 치료는요, 독서. 매일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한 페이지라도. 대학 중용이 어렵다면. 왜냐면 카네기 인간관계 서점 가면 막 널렸으니까. 뭐새 번역들도 많을 거고, 좋은 번역도. 그걸 잘안 본다 그러면 여자 사귀려면 이거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보라고 해야 돼요. 밑줄 치면서 볼 겁니다. 너가 잘안 되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어.
여자랑 말 잘하려면 이거 봐. 카네기의 인간관계라는 거. 그 바람에 잘못해서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역지사지란 말 계속 있을 테니까. 역지사지 안 해봤다는 얘기죠. 내가 부모라면. 보통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게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사셨다면 자식이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는데도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보통 사이코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계속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인생의 중요한 걸 포기하고 막 이러는 삶을 보이는데 불만만 생기고 더 다른 집 부모는 더 잘해주던데 준비 좀 해놓고 날랐지. 이 정도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양심 거의 말기예요. 이 정도면 사이코 소시오패스 급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좀 참작할 수 있죠. 아, 그 부모가 잘못이 크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그런 말 하긴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탐진치의 존재다 보니까 사실 자기 부모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잘 못해가지고 막 부모한테도 미안해요. 부모 기대를 못 충족시켜줘서 미안한데 복음 전파자가 옵니다. 사실은 부모 탓이야. 부모가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지 우리를 솔깃한 거 민중혁명 이론처럼 뭐야 다 자본가 탓이었잖아.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잘 크다가 친구 잘못 만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거기 전염된 거죠. 왜그 이론을 택했죠? 탐진치에 맞으니까. 내 이론으로 삼아버려. 이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한테 외칩니다. 나한테 기대는 하지 말고 더 갖다 바쳐라.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더 나한테 복지, 내 복지에 더 신경 써라. 이런 게 무섭죠. 그러니까 좋은 도반 스승 만나야, 좋은 벗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누구랑 주고받고 있는지 보세요. 그 사람 사고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요, 집에서 놀아도 자꾸 사고가 바뀌는 체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탄 거죠. 저를 포타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보통 좀 남다른 말들이 많이 나가니까 되게 좀 남다른 친구 하나를 둔 셈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 친구랑 계속 얘기 나눠보세요. 걔랑 맞춰진다니까요. 똑똑했던 사람도 비슷해져요.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도 군복 입고 군대 갔다 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그 또래에 맞춰져요. 거기 평균 수준에 맞춰져요. 여자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회사 출근해서 되게 막 젠틀하단. 근데 거기 가면,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적응의 동물입니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도량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평균 이하도 여기 오면 평균이 돼요. 의젓하게 앉아 있습니다, 일단. 눈치가 그렇잖아요. 말도 좀 뭔가 조심해서 하게 되고. 여기서 도는 사고방식이 자꾸 물들게 돼요. 여기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사고가 잘못 가려다가도 충돌이 나니까 돌아오고 반성해보고 돌아오고 이런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받아야 자기도 모르게 올바르게 커요. 가려고 할때 탁탁탁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하지 마, 하지 마.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으로.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얘기만 한게 아니에요. 저 얘기하다 보니까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탓만은 아니다. 못 가르친 윗세대 탓도 크니까. 뭘안 가르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윗세대는. 아랫세대는 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빨리 자기들이 부모들 탓하고 있지 말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 본인들이 빨리 보강을 해야죠. 자기 인생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학당 강의 잘 들으시면 다 된다. 무료다. 싸다. 이거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것만 들으면 틀어놓으면 외로운 사람은 벗이 생긴다. 그쵸?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하나가 나와서 철학 얘기를. 이 복장이 뭐 길에 어디 있을 법한 복장이잖아요. 친근하게 그냥 일상에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끝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